환자들을 돌볼 의료진과 의료 장비 역시 지원이 절실합니다. 네,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구는 이미 병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. 이 지역 확진자 의료인 또는 기타 의료인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역과 무관하게 방역과 또 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모든 자원적인 노력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. 법적 해석에 아직은 좀 그 확실한 구분이 좀 어려운 영역의 의료 행위들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원격 의료 서비스가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. 한의사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화 상담 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.